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입니다. 또 오늘 스쿤픽 스위밍으로 이렇게 엔카운트다운으로 공백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간은 3시 18분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새벽에 사전 녹화를 하러 왔는데 지금 세트도 엄청 이쁘게 꾸며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서 열심히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활동을 스쿤피스미로 활동을 시작되는데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니까 저희를 신나게 무대에서 놀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직접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래도 저희가 정말 화면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전달될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스쿰피 스윙. 스쿰피 스윙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산옥이 먼저니까 오늘의 기분을 표현하자면 스쿰피 스위밍. 온통 머리에서 스쿰피 스위밍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이요? 퓨즈 보고 싶다. 완전 퓨즈 보고 싶은 기분이에요 지금. 화이팅. 무대 장인 오노. 지금 기분을 표현하는데 기쁨, 떨림, 두근 이런 느낌입니다. 물병 던지기를 매일 한 번씩 쇼케이스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따로 번외편으로 저희 앨범 스피드 높잖아요. 번외편으로 제가 새롭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0 베스트 유행어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너와의 약속은 최고야. 예. 이제 아시다시피 너 퓨즈죠. 그 약속 신뢰 대사입니다. 너와의 신뢰는 최고다. 예. 뭐예요? 너와의 약속은 최고야. 다시 손가락 이상해요. 너와의 약속은 최고야. 예. 오. 너와의 약속은 최고야. 예. 오케이. 굿. 오늘 사전 놓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효진입니다. 제가 음악 중심에서 또 이렇게 컴백을 해서 스쿰비 스위밍 무대를 하게 되는데 사전 녹화를 했어요. 제가 했는데요. 성공했죠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엠카운트다운 그리고 음악 중심 베레모를 써봤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퓨즈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비가 와요. 또 오늘도 비가 오는데 퓨즈가 보고 싶은 날이네요. 잘 어울리죠? 비 오는 날에는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스쿰비 스위밍. 어느 이제 날씨에든 즐겨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 당연히 스쿰비 스위밍 들어야죠. 저는 선인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옆에입니다. 또 이제 저희 의상이 포인트, 이 의상의 포인트가 이 가방이 되겠습니다. 또 가방, 보통 가방이 아니죠. 하트가
제 마음인데 제가 한번 뭐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두둔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이유가 어떤 걸 꺼낼까요? 하트. 손가락 하트를 꺼내겠지. 뭐 더블 손가락 하트? 정답은 스티커입니다. 또 자, 여기서 다시 질문입니다. 스티커 뒤에 뭐가 좋겠네요? 하트. 퓨즈 사랑해. 퓨즈 사랑해. 뚝뚝 띵. 정답은 I love you. 정답입니다. 아, 역시 나야 나. 그러면은 MK형 못 맞췄으니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MK형 대신에 제가 애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음악 중심. 조용히 하세요. 아, 본인 씨 맞는 거예요? 네, 본인 제가 이번에 챌린지 혼자 하고 있어요. 와, 잘 만들었다. 제이어스 전용 물병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전을 외치면 시작이거든요. 도전!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요. 일단 저도 연습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아니, 받았어요. 연습이 뭐가 필요해. 실패면 실패한 거고 성공하면 성공하지. 제이어스 컨텐츠 뺏기 배 버틀 뭐야? 배틀 아니 바틀플립? 버틀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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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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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셨네. 아, 네. 야, 이제 연속으로 해야지. 노. 여기서 제 배틀의 1등이었습니다. 1등이 되었습니다. 실패했어요. 1등이 되었습니다. 비키세요. 아, 한 번만. 다들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알았어, 내가 너보다 못해. 1등이 실패입니다. 아, 못한다. 잘하네. 다시 할게요. 이게 요령이 있네. 자, 1, 2, 3 딱 된다고. 자, 그럴게요. 자, 이 정도 왔을 때 여기서 얘를 딱 치면 이렇게 와서. 아, 그렇게 하는구나. 태민이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요. 딱 돌려. 맞죠? 이 정도 와서 딱 꺾어주면 이거 될 거예요. 된다고요? 됐을 때. 편집 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 편집 안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만 볼게요. 재미없어. 어때요? 이제 슬슬 진짜 배틀을 해요? 네, 1대1로 한번 해볼게요. 바를 플레이 대결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배준 선수 성공. 성공하셨습니다. 한 번! 한 번. 조용히 하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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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수 배우러 오시겠습니까? 3판 2선 해볼게요. 한 번! 인생의 실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지들. 내가 청중룩이죠. 청의 옷인데, 저는 요즘에 생지 데님이라고 그 셀비지 데님이 있어요. 이제 거의 가공이 안 된 그대로 나오는 바지인데 어느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가격대가 높은 바지여도 이 바지 원단 자체가 가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워싱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염이 돼요. 밝은 신발이나 뭐 양말 이런 데 다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다양한 컬러 다 어울려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흰색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딱 봤을 때. 근데 검정색, 뭐 컬러감 있는 거 다 잘 어울립니다. 진짜로 셔츠도 잘 어울리고 진짜로. 자기 의상, 오늘의 의상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또 샘이 있으니까 AB형 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 의상을 소개하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이였어요. 네. 오늘 뭔가 귀여우면서도 꽤 있는
그럼 무대에서 오늘 기대되는 거요? 기대되는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머리가 되게 이뻐요. 이렇게 뭔가 곱슬머리라고 해야 되나? 또 렌즈까지 야무지게 기셨네요. 그리고 또 하얀색 마이크, 그리고 인이어,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그리고 포인트까지, 여기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형이 네. 이제 일단 민균이는 그 이번 앨범의 리즈죠. 리즈. 그리고 되게 검정색 머리가 진짜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잘 어울리는 일단 얼굴은 완성형이고요. 네, 오늘 얼굴에 포인트 준 거 귀걸이 목걸이 있는데요. 단순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으로 했고요. 목걸이 MK 그 점 위에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이것도 포인트인가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 여기서 네.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점 위에 바로 이게 포인트가 있고요. 뚝 누르면 이제 진짜 로봇도 변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이제 상징이죠. 오늘 나는 무대에서 이제 여유롭게 할 거다.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알죠. 그 느껴지잖아요. 기운, 기운이요, 기운. 오늘도 제스처 기대되나요? 오늘 이번 주까지 소금을 하고 네. 소금 한 다음 주에 바꾸려고. 다음 주는 뭔가요? 이거나 아니면 꼭 간지럽다. 아니면 뭐 탁탁 뭐 일본. 오 힙합. 네. 일본. 뭐 네 그러면 그러면은 다음 주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금 얘기가 나왔는데 소금 보여주고 갈 제가 원조니까 나중에 하고 원조 아, 원조 한 번씩 해야죠. 아 이거 원조 언제 해야 돼요? 아 원조가 마지막에 하는 거야 원래. 오케이 오케이. 5, 6, 7, 8. 둥둥둥둥 둥 짠 쿵 빠빠 둥둥둥둥둥 따따 땅따 제가 그렇진 않아요. 자 먼저 먼저 둥둥둥둥 짝궁 둥둥 따따 라라따따따 그럼 마지막으로 저 이거 고정하려 돼가지고 일단 유튜브 셔츠 너무 예뻐요. 그때 뮤직비디오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한층 더 성숙해진 유토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서도 또 유토 약간 이런 귀여운 모습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귀여운 모습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 보면 포인트가 있잖아요. 유토는 아무리 이렇게 성숙하게 해도 그래도 조금은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유토.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 오늘은 멋있음인가 아니면 귀여움인가요? 아 제가 봤을 때 멋있음이 한 70, 80 정도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제이어슨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와일 형 제이어슨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일단 목걸이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목걸이가 굉장히 많고 이런 장신구 반짝반짝이 장신구잖아요. 여유를 보여주겠다. 난 여유로운 사람이다. 잘 봐요. 옷으로 봤을 때는 뭐 별거 그냥 티셔츠에 그냥 이렇게 편한 셔츠 이게 뭐라고 하죠? 셔츠 셔츠긴 한데 그 하와이안 셔츠인가? 약간 하와이 티셔츠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하와이안 피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와이엇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의 와이엇은 자유인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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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막 마치고 나왔는데 오늘 이번이 또 인기가요가 저희가 음악방송 무대 세 번째 하는 날이거든요. 세 번째. 그래가지고 오늘 또 세트도 진짜로 태국을 연상케 하는 세트가 진짜 오겠다. 그러네요. 벌써 무대를 세 번 했는데 오늘이 이번 주가 컴백주 마지막 주네요. 오늘을 또 컴백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음악방송부터도 더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이 인주 짱이다. 아 뭐야 중대 있었던 거네.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건 힘들어. 이건 너무 힘들어. 내가 봤을 땐 이거 이 컷으로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잘생긴 게 잘 나온다. 야 이건 아니다. 좀 쉬어야겠다 이제 다. 이건 좀 잘 나왔어. 이런 거. 근데 일단 현이 형 오늘 제가 몇 개 찍어봤는데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한 두 개밖에 못 얻었을 거예요.
후에 드디어 스쿠비 스미 컴백주가 끝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맞았습니다. 네, M카운트다운 그리고 이제 음악 중심 오늘 인기가요까지. 그렇죠. 이번 주가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음 주도 저희가 또 뭐 주가 끝났다고 뭐 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 달릴 날 많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화이팅! 스웨밍! 스웨밍 기념 파우터 하겠습니다. 와이프부터 하나 둘 셋. 스웨밍! 다시 거꾸로 다시 거꾸로 오 스웨밍!